봐주기에 봐주기에 베스트 오브 봐주기 정도. 그 아까 단독 쓴 더 팩트 기자들이랑 이제 통화하고 취재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해준 얘기가 이 아들 건 아들 그 제일 그 논문이라던가 초록에 대해서는 기사를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정경심 교수님의 딸 그 조민 씨 거랑 단순 비교만 해도 말이 안 돼요. 황당한 게요. 13건의 사실은 안진걸 소장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가 법조 조문 참조를 받고 팩트체크 한 다음에 한 것이에요. 안 그러면 언론의 공격을 받을까 봐. 근데 하나도 아니고 13개 전부 다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검찰에서. 아예 사법부도 못 들어가게끔 원천봉쇄를 했는데 불기소장을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특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봐주기에 봐주기에 베스트 오브 봐주기 정도. 아까 단독 쓴 더 팩트 기자들이랑 이제 통화하고 취재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해준 얘기가 이 아들 건 아들 그 제일 그 논문이라던가 초록에 대해서는 기사를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정경심 교수님의 딸 그 조민 씨 거랑 단순 비교만 해도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기사를 내는 걸로 와. 목표로 일단은 이거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어쨌든 상황은 이 내용은 우리 김지민 변호사님 잘 해주시겠지만 상황은 2007년 MB 그 다스 BBK랑 똑같습니다. 네. 그때 MB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검찰이 무혐의 했기 때문에 국밥집에서 뭐 네, 그런 그래, 거고 그다음에 처리해주고. 지금은 이게 나경원 서울시장 만들기 프로젝트에 검찰이 엄청나게 크게 일조를 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2007년처럼 성공할지 네. 그 이후에 현재 MB를 보면 네. MB 그때 사실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인데 검찰의 무혐의로 대통령 돼서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네. 그 MB 정부의 국정원과 각종 권력기관들이 이리저리 개입해서 2012년 선거까지 갔죠, 사실은. 그렇죠. 아, 그게 네. 웬 말입니까? 한쪽에서는 시발단, 또 한쪽에서는 밤 9시 몇 분에 그 우와. 불법 문자가 있었는데 댓글 없었다라고 거짓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수억 네. 건이 쌓여 있었는데 네. 그게 골든크로스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중간에 있던 2,300만 민심이 정말로 댓글을 달았을까 했었는데 결국에는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밝혀진 것이고 네. 그 얘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지민 변호사님 네. 검찰 면죄부 이번에 통일까요? 근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나경원 씨의 딸이 D학점인데 그건 또 어딨는지 찾아야 강사가 많아가지고 강사 재량으로 A로 바꾼 것이 그러니까 D학점을 네. A로 바꾼 것이 재량의 범이다. 네. 아 그거 하기 전에 뭐, 방금, 그런 내용들이 이제 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김태현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아들 김현주 씨가 무슨 논문의 포스터에 뭐 저자가 되고 했던 그 과정이 있어요. 지금 이게 사건들이 좀 많아서 저 일단 많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진걸 소장님 정말 너무 대단하다. 진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현대판 독립투사죠, 맞아. 아, 이 고소인 다 안진걸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안진걸 소장 다른 방송 가셔도 항상 그 피켓을 네. 들고 예, 네, 오셔서 항상 그 가방에서 항상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세요. 이렇게 피고 그날의 가지고. 그날의 주제가 민생 경제여도 이제 안하경원 얘기하고 꼭 가시는. 그게 민생이니까요. 사실 민생이 별로 없는 거죠. 진짜 특혜가 없는 게 네, 민생이잖아요. 너무 건데. 대단하신 것 같고 이 부분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서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지금 뉴 햄프셔 과학기술 경진대회에 이 아들이 뭐 포스터를 발표하고 여기다 심사 그러니까 이 대회 출품 해가지고 뭐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게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게 이제 대학 입시에 쓰였겠죠. 근데 네, 네. 여기서 지금 쟁점이 검찰이 주장한 쟁점은 이 아들이 실험이나 포스터 작성에 관여를 했느냐. 아,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주요 쟁점이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네. 하냐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무 서울대학교 이 의대 서울대 의대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제 부탁으로 들어가서 실험 좀 했다는 건데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의대생도 아니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결국은 자기 스펙 만들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실험하고 뭐 포스터를 이제 했다는 건데 보시면 피의자 윤형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다른 피의자와 상이
아,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하고 상의해서 연구 주제를 정했어요. 그리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이 교수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대학원생이 또 실험 방법을 지도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해도 벌써 이 한 사람, 나경원의 아들을 위해서 의대 교수가 나오고 대학원생이 나와서 서포트를 다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4주 동안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의공학 교실 연구실에서 이 병원, 서울대 병원 내과 교수인 이모 씨가 데이터 수집하는 걸 또 도와줘요. 그 다음에 연구소 초안을 작성해서 교수한테 보니 교수한테 검토해줘. 그리고 이 교수와 다른 또 김모 교수, 그리고 구모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이 또 검토해주고 수정해주고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 김현조라는 이 왕자 옆에 따라 있는 집사들 같은 고등학생의 스펙 하나를 위해서 서울대 의대 교수 3명과 그다음에 대학원생과 대학원생 2명이 달라붙어서 이걸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라는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불기소 결정서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이 이걸 하도록 도와줬고, 근데 결국 얘가 도움을 받았지만 얘가 와서 했다는 거지. 걔 지금 군대 간대요. 예, 군대 뭐 아까 그렇죠. 특전사. 아, 갔어요? 특전사로 갔죠. 특전사 아까. 예. 그랬으니까 얘가 관여는 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방해 아니다. 라는. 어떻게 같은 사안인데 진짜. 이거는 공주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조민 씨. 그거는 공주대에서 문제 없다고 두 번이나 학교에서 예, 발표를 했는데도 그것도 유죄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리한 거는 안 듣고 불리한 증거만 판사가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번에 정경심 교수 건도. 맞습니다. 그리고 단국대 같은 경우에도 조민 씨 단국대 공소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활동을 한 거, 체험 활동 확인서가 조금 과장됐을 뿐이지 활동을 한 거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까지 그 교수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부분도 다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특권층 일 때만 가능한 건데. 그럼 헌법 위반인데 대한민국은 특권 계급이 없는데. 평등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특권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정도 스케일의 가능한 특권 계급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0.01% 정도 될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개 고등학생을 위해서 서울대 의대의 연구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포스터를 쓰도록 도와준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누가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거 법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업무방해 아닌가요? 이거 헌법 위반 같아.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아까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피디님. 그 나경원 불기소 판결문을 바라본 변호사들 납득이 할 수가 없다,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이유가 너무 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 말이죠. 그리고 네. 이제 아들은 저기 있습니다. 뭐 이건, 나경원 불기소 네. 결정서 본 변호사들 의아하다, 납득이 안 간다 이 정도면. 이 나경원 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관련된 거, 뭐 딸이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자기가 또 뭐 한 거, 그 나경원 집안의 학원, 예, 이제 이사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관련된 거, 뭐 스페셜 올림픽 회장으로 관련된 거, 이렇게 뭐 너무 많은데. 성신여대권 13건을 예, 무려 뭐, 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이제 뭐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요거랑 이제 오늘 기사에 나온 것 중에 딸. 딸이 이제 성신여대에 들어갔는데 이 그게 어디였더라? 너무 많은 자료. 그거 하는 중에 제가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해서 그 사학 비리가 있다면서 엄청나게 그 때렸었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사학과 관련한 돈을 조국 전 장관 쪽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조치를 안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이 똑같은 형태의 사건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도 있어요. 그 보면은. 홍신학원, 사학법인 홍신학원 관련 배임 의혹 사건도 이제 무혐의로 처분을 했는데 네. 이 무혐의로 처분한 이유가 그 네이버 위성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거랑 그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한 명 말에 의한 거예요. 보면은 홍신학원이 같은 법인 소속인 홍신 유치원의 주변 시세 대비 약 25% 헐값에 이제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게 네. 이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했던 건데 그 홍신유치원이라는 곳은 그 나경원 전 의원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동생한테 좀 약간 헐값에 임대를 해주고 있다. 이거는 배임이다.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검찰이 얘기하는 거는
위성 사진이랑 주변 공인중개사 얘기를 종합해서 홍신 유치원에 대한 위성 사진을 보면 건물은 인근 우장산 지역과 40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불가능한 형태다. 네이버 위성 지도를 보고요. 그리고 그리고 인근 공인중개사도 주변 지역 특성상 학생 외에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 우장산역 인근 상가 비교할 때 통상 임대료는 5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같은 논리라면 정의연 예전에 그 아 그렇죠. 정의연은 왜 그렇게 공격을 당해야 됐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왜 그렇게까지 공격을 당해야 됐는지 사실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까지 관대하게 할 수 있다면 진보만 갑자기. 까는 거죠. 네. 진보 까는 것이 공정언론이라고 지금 뭐 논할 가치도 없었겠지만 한결에 대해서 뭐 중도 논의가 있던 걸 보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만큼 많이 망가져 있는지 다른 분야는 지금 꽤 올라가고 있는데 정치와 이 언론 부분이 여전히 네. 뒤져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육청에서 얘기한 것과 공인중개사의 한 명의 말과 부딪혀요. 네. 그러면 공신력 있는 교육청의 말을 들어야지 왜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냐고요. 아휴 참 답답하네요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재량이란 것도 김 변호사님 범위 안에서 있을 때 재량인 것이 일탈하면 그게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재량을 그, 지금 이 많은 나경원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참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네. 다 용서가 되는구나. 네. 다, 오, 그렇구나.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그래, 있고. 맞아. 이런 거예요. 나경원에게만 아름다운 세상. 그렇죠. 네. 아, 그랬어? 그래, 맞아. 오, 그랬구나. 맞아.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딸에 대한 딸이 이제 나경원 씨 딸이 이제 알려진 거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고, 성신여대의 현대실용음악학과 이제 입학을 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입학할 때 과정의 문제와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성적에 관한 문제인데 예. 입학할 때 성신여대에 원래 장애인 특별전형이 없었어요. 근데 나경원이 이제 그 당시 총장에게 장애인 특별 전형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장애인 특별 전형이 만들어지고 유인설관 그래서 처음으로 그 전형으로 나경원 딸이 들어간 거 2012년도에 예,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고소한 거죠 안진걸 소장님이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지난 거예요 그 유명한 공소시효가 또 나오는군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판단이 없어요 아예 아예 판단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게 고소가 언제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왜 공소시효가 다 도과할 때까지 뒀느냐라는 거죠. 이 나경원 씨 딸에 대한 부정 입학 의혹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묵혀 두다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판단한 게 몇 가지가 돼요. 공소시효 지난 거 김학의 건도 있고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지날 우리 처가형 비리에 처가형 비리도 있죠. 윤석열 씨 관계된 것도 있고 네. 참 이게 우리가 60세에 살던 게 지금 100세에 살면 사실 컴퓨터 정보통신도 발달해 저는 한 3분의 1씩 더 연장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공소시효 연장. 네. 강추. 왜냐하면 얼마나 지금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아카이브가 발달해서 그죠? 제 기억으로는 이 나경원 전 의원의 딸이 들어간 그 입시 전형은 그 이후에 입학자가 없어요. 그 전형으로는. 아, 저도 그렇게 들은 거예요. 네, 그때 생겼고 이후에는 또 입학자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어쨌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도 성적이 뭐 당연히 이제 장애의 탓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성적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안 좋은 과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상향 조정을 해 주는데 11번 상향 조정을 해 주고 11번 상향 조정을 해 주고 그중에 오늘 기사로 나왔던 것이 D를 받았는데 A+로 상향 조정을 해 주는 게 있어요. 아니, D면 C0나 B-까지는 그냥 봐주겠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들으라고 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죠. A+로 가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장애가 있는 사실 그 제가 아는 변호사 중에도 시각장애인인데 변호사가 된 친구가 있고 와. 이번에 판사로 임용되신 시각장애인도 있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 어려운 변호사 시험도 이제 통과를 하고
또 이제 다운증후군은 또 다른 면이 있어서 어떤지 저는 이제 전문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에 맞는 어떤 그 수업과 관련된 이제 뭐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던가 아니면 여기서도 검찰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다른 학생과 똑같은 출발선에 놓고 경쟁을 시키는 건 사실은 그거는 이제 평등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배려를 해주고 그래서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이제 절대평가 이렇게 가는 건 이해가 돼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네.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그러니까 뭐 그 과의 정원이 20명인데 그 20명 정원에 포함시켜서 뭐 A에서 몇 명 자르고 B에서 몇 명 자르고 이제 이런 식의 거기를 포함시킨 건 말이 안 되지만 이 친구의 능력만을 보고 그리고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절대평가로 성적을 주면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나중에 아무 근거 없이 10번이나 상향 조정을 시켜준다라는 게 사실은 문제의 상향 조정이 아니라 성적 조정입니다라고도 하게 네. 그리고 지금 검찰이 불기소하면서 든 이유가 뭐냐면 네. 이때 이제 그 학칙에도 보면 뭐 장애가 있는 학생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게 규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건 100번 양보하고 그래도 정도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도 이 친구가 지금 2012년 이제 1, 2학번이잖아요. 2014년에도 있었고 16년에도 두 명인가 있었다. 이렇게 올려준 케이스가. 이 친구 이후에 올려준 케이스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 그렇죠. 전에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어느 정도 그나마. 예. 근데 이 친구 전에는 비교를 할 수 없었겠지. 당연히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그 이후에 몇 명이 더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아니까 다 같이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죠. 예, 이것을 이 불기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불기소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만 장애가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상향을 안 해준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최민희 의원님 한숨이 깊었고 여러분들 분노 지금 게이지가 아니 저는 이런 의문이 엄청 상승하고 있네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 강사 D인데 A 플러스를 해준 강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현직 기자라면 취재할 것 같고요. 그런 걸 그다음에, 취재해야지. 그 이후에 이게 첫 전형이면 나경원 후보 딸이 첫 이제 전형으로 특혜를 받았으면 이후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 그 사람들의 부모는 누군지. 당연히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적을 올렸을 때 이렇게 D에서 A 플러스로 올려준 경우는 몇 건이나 되는지. 그래서 저는 너무 당연한 만약에 말씀이시죠. 제가 국회에 있었다면 이런 걸 하나하나 조목조목해서 끝까지 추적했을 거다. 진짜 우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 의원님이 현직으로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래. 의문이 생기면 이에 대한 자료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찾아내고 받아내다 보면 이제 최순실 그 이제 몰카나 그때 몰카나 이런 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